안녕하세요. 중고차 비대면 플랫폼 배달의 딜러입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차량은 기아의 K5 하이브리드입니다. 이 차량 2011년 최초 등록된 2012년형 약 19만 킬로미터 주행한 차량인데요. 성능 기록과 총 구매 비용부터 확인하시겠습니다. 성능 기록부 보셨는데요. 이 차량 오른쪽 프론트 휀더 단순 교환이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뉴 상태 올 양호 판정 받은 깨끗한 차인데요. 저와 함께 하부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뒷바퀴 타이어 상태 확인해 보겠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8mm 신품급 기준으로 이 차량 약 5.2mm 나오네요. 약 65% 정도의 타이어 트레드 확보하고 있습니다. 정면에서 보셨을 때 좌우측 편마모 없고요. 반대쪽도 좌우측 편마모 없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머플러 보시면 머플러 손상된 부분 없이 말끔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안쪽으로 현과장치 보시면 유격 이탈 없이 말끔한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반대쪽도 현과장치 유격 이탈 부식 손상 없이 깨끗한 모습 보실 수 있겠고요. 안쪽으로 바디 프레임 보시면 커버 잘 장착되어 있어서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차에서 가장 중요한 엔진 미션 쪽 보실 건데요. 엔진 오일 팬 먼저 보셨을 때 누유 흔적 없이 깨끗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미션 쪽도 마찬가지로 누유 흔적 없이 말끔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앞바퀴 쪽 보시면 등속 조인트 찢어진 부분 없고요. 볼 조인트들 유격 이탈 없이 말끔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반대쪽도 등속 조인트와 타이로드 핸들, 로어암, 활대링크 모두 깔끔하게 결속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앞바퀴도 타이어 트레드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바퀴 타이어 트레드는 4.7mm 나오네요. 60% 정도의 타이어 트레드 확보하고 있습니다. 정면에서 보셨을 때 좌우측 편마모 없고요. 반대쪽도 좌우측 편마모 없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차량 하부 상태 깨끗한 컨디션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엔진룸 살펴보겠습니다. 엔진룸 보시면 전반적으로 굉장히 말끔한 모습 보실 수 있겠는데요. 사이사이 틈새로 엔진 쪽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사이로 보셨을 때도 누유 흔적 없이 깨끗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오일 체크기 통해서 엔진오일 상태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70% 나옵니다. 이 차량 5,000km 정도 주행하신 뒤에 엔진오일 교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왼편으로 보시면 냉각수 적정량 채워져 있는 모습 보실 수 있겠고요. 반대편에도 가득 채워져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브레이크 오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뚜껑 열어서 보셨을 때 망 안쪽으로 깨끗하게 가득 채워져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차량 엔진룸 준수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 당장 추가적인 소모품 비용 들지 않는 차량입니다. 저희 배달의 딜러에서는 전문가용 스캐너를 통해 엔진과 미션 상태 점검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이 차량 오토 스캔 진행한 상태인데요. 보시면 엔진과 미션 쪽 고장 코드 없이 에러 없이 통과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다른 어떤 부분에서도 에러 없이 말끔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차량 스캐너로 봤을 때 엔진 미션 정상인 차량입니다. 이어서 실내 상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계기판 보시면 실주행 거리 192,705km 보실 수 있겠고요. 다른 기타 경고등 들어오지 않은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옵션 살펴보면요. 먼저 정면에 보시면 ECM 하이패스 룸미러 장착되어 있고요. 바로 앞쪽으로 블랙박스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아래로 내려오셔서 후방 카메라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후방 카메라 영상 깨끗하게 잘 나오는 것 보실 수 있겠고요. 아래쪽에 오토 에어컨 듀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와서 보시면 열선 시트 전좌석에 들어가 있는 것 확인되고 있고요. 그리고 핸들 옆쪽으로 보시면 버튼 시동 장착되어 있고요. 핸들에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핸들 왼편에 핸들 열선 장착되어 있습니다. 제가 앉아있는 운전석 전동 시트 장착되어 있고요. 천장 보시면 파노라마 선루프 장착되어 있는데요.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개방감 좋게 부드럽게 잘 작동되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실내 상태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습니다. 앞쪽에 대시보드부터 보셨을 때 크게 손상되거나 오염된 부분 없이 말끔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디스플레이나 센터 페시아 버튼들도 지워진 버튼 없이 손상 없이 말끔한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핸들 상태도 굉장히 준수한 컨디션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시트 상태도 보시면은 크게 찢어지거나 손상된 부분 없이 말끔한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실내 모습 하차한 뒤에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차량 외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면의 보닛부터 보시면 눈에 띄는 큰 흠집 없이 말끔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헤드라이트 보셨을 때 손상 없이 깨끗한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범퍼와 그릴 쪽도 파손 없이 전반적으로 말끔한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범퍼 아래쪽에 우측에 보시면 약간의 쓸린 자국, 리터치 들어간 부분이 있다는 것, 이 부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휠 컨디션 보시면 곳곳에 생활 스크래치 있습니다. 하지만 파손된 부분 없이 양호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프론트 핸더 보셨을 때 큰 흠집 없이 매끄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사이드 미러 보시면 램프 깨진 부분 없고요. 전반적으로 말끔한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도어 쪽도 문콕 자국이나 눈에 띄는 큰 흠집 없이 전반적으로 깨끗한 모습 보여집니다. 다만 곳곳에 생활 스크래치는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리어 휀더 깨끗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뒤쪽 테일 램프 깨진 부분 없고요. 범퍼와 트렁크 쪽도 전반적으로 말끔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반대쪽까지 깨끗한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리어 휀더부터 도어 쪽 문콕 자국이나 눈에 띄는 큰 흠집, 스크래치 없이 전반적으로 깨끗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사이드 미러 옆쪽으로 리터치 들어간 부분은 있지만 깨진 부분 없이 말끔하고요. 프론트 핸더까지도 깨끗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차량 양호한 컨디션의 외관 확인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기아의 K5 하이브리드 쭉 살펴보셨습니다. 이 차량 하부부터 외관까지 전반적으로 양호한 컨디션 확인하셨고요. 연비 좋은 차량입니다. 관심 있는 고객분들께서는 아래 보이는 실차주 번호로 연락하셔서 좋은 거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리뷰 마칩니다. 고맙습니다.